저 뒤에 그 음주운전 방지 캠페인 사진 붙어 있거든요. 근데 여자가 정말 예쁩니다.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. 샤워하고 왔습니다. 아, 다시 깔끔해졌어요. 아까 그 똥가루 다 뒤집어 썼었는데 깨끗하게 다 씻고 왔습니다. 구석구석. 여기는 불칸 페트로페스고요. 기름 넣고 여긴 250리터 이상 넣어야지 샤워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뭐 가득 채웠어요. 언제나 가득가득. 기름 뚜껑 닫았나? 언제나 닫았을 겁니다. 꼭 닫아야 해요. 아, 다 밥도 먹었고 샤워도 했고 이제 한숨 잤으면 좋겠는데 이제 3시까지 간다고 했으니까 가서 캐놀라 씻고 한숨 자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하차 시간은 이미 내일 아침으로 받아놨고요. 아, 삽질 3시간 하고 나면 갑자기 급 피곤해집니다. 진짜 이게 그냥 맨땅에서 모래삽질하는 게 아니고 이거 비스듬한 데서 이게 삽으로 계속 밀어서 내려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꾸부정한 자세에서 계속 작업을 하니까 그것도 쉴 수도 없고요. 그래서 허리랑 팔에 무리가 많이 갑니다. 아, 원래는 내일 아침까지 기다리게 되면 캘거리 가서 선지해장국이나 한 그릇 먹으려고 했는데 뭐 다음 주에 또 캘거리 가는데 뭐 그때 가서 먹죠 뭐. 이제 캘거리에 자주 가려고 합니다. 야, 너 좋아하면 안 되냐? 먹을 것도 사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이제 9월, 10월부터는 진짜 바빠져서 지금 오른쪽, 왼쪽에 지금 다 보리밭인데 벌써 다 노랗게 변했죠? 지금 추수 시작한 데도 많습니다, 이제. 이 알버타 쪽은 사스카치안보다 그 파종을 미리 하기 때문에 벌써 이제 추수 시작해요. 추수도 금방 합니다. 그 40피트짜리 콤바인으로 한번 쭉 밀고 나가면은 바로 다 추수가 되는 거예요. 바로 1차 도전까지 다 돼서 저희가 트럭에다가 바로 실어갑니다. 이제 아마 2주 내에 엄청 바빠질 거예요. 지금 캐놀라 실으러 왔습니다. 여기 오기 전에 제가 헷갈려서 엄청 헤맸어요 지금. 웨스캔이 캐놀라도 싫어? 어거가 빠르니까 뭐 상관은 없는데 캐놀라 아니구나. 밀이구나 저거. 아, 렌틸이네. 한 20분 헤맸습니다. 여기 오느냐고. 아, 나 텍스트로 달라고 하니까 꼭 전화로 얘기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. 번호로 타운십 로드 284에서 6마일 위로 올라갔다가 300에서 웨스트로 갔다가 1마일 밑으로 내려온. 내가 운전하면서 그거 어떻게 기억하니. 그래 안 그래?
처음 가는 데인데 지난번에 저 입구에서 실었거든요. 오늘 마무리는 좀 쉽게 가면 안 되겠니? 아, 야드가 좁은데 다. 불안합니다. 이 아, 이렇게 야드 좁은 데는 계획을 잘 세우고 들어가야 돼요. 돌아 나올 데가 있는지 없는지 봐야 돼요. 그래서 걸어갔다 오겠습니다. 후진해서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냥 앞으로 먼저 실었다가 후진해서 나오기로 했습니다. 저쪽이 약간 진흙이라 좀 불안하긴 한데 그 정도로 나쁘진 않아요. 그래서 일자를 먼저 만들어 놔야 됩니다. 이따가 후진해서 나가려면. 이게 캐놀라입니다. 꽃이 다 이렇게 됐어요. 콩처럼. 엄청 많겠죠? 요걸 추수하려면 비늘 작년 걸 다 비워야 되기 때문에 이제 9월까지 엄청 바쁩니다. 저희 캐놀라 다 실었고요. 이제 나갑니다는 뻥이고. 아! 빈이 다 끝나서 다른 데로 갑니다. 근데 또 다른 쪽에 있어서 여기 후진해서 나갔다가 다른 쪽에서 실어준다네요. 뭐 어디서든 실어주던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. 여기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슈퍼비 후진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. 지금 여기 야드가 되게 좁거든요. 저 앞으로는 지나갈 수 없고요. 지금 뒤로 후진도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. 뒤에도 똑같아요. 상황이 딱 한 대 들어갈 그 자리만 있고 더 들어가면 진흙탕이라 빠집니다. 여기가 지금 그냥 필드예요. 어느 정도 각도만 만들 수 있으면 최대한 후진했다가 다시 나가면 되겠습니다. 여기 야드가 되게 좁아서 잘 보면서 다녀야 돼요. 장비도 엄청 많고 지금 여기가 코너마다 다 세워놔갖고 치고 가면 안 됩니다. 저 앞에 있는 빨간 어거 저걸로 마무리 해준다고 하는데 저거는 오래 걸려요. 아, 저건 오래 걸리는 겁니다. 딱 봐도 오래 걸리게 생겼죠? 가늘고 오래되고 그냥 백업용입니다. 나가면서 실어야 돼서 각도를 잘 맞춰야 돼요.
너무 멀리 떨어졌어요. 제가 더 안쪽으로 들어왔어야 되는데 수정해야 됩니다. 지금도 후진했다가 다시 더 안쪽을 붙어야 돼서 이게 또 트레일러 요 센터에다 맞춰야 돼서 연습이 많이 필요해요. 캐놀라 44톤 싣고 600km 떨어진 사스카툰으로 출발합니다. 벌써 4시네요. 아침에 그 사료 배달한 거 DDG 그게 3시간 동안 삽질하느라고 오래 걸려서 오늘 좀 늦었습니다. 뭐 한국도 다 그 양봉 벌농사라고 하나요? 꿀농사? 다 하시겠지만 여기도 다 합니다. 왼쪽에 보이면 저게 다 꿀통이에요. 벌꿀, 그러니까 꿀벌통, 벌꿀통이 아니라. 벌들 엄청 날라댕기네요. 보실래요? 창문은 못 열겠습니다. 쟤네들이 다 요 이 넓은 캐놀라 밀 이걸 다 수정을 시키는 겁니다. 꿀차나 한잔 해야 되겠어요. 갑자기 꿀이 한 숟가락 먹고 싶은데? 먹고 싶으면 먹어야죠. 전 꿀 갖고 다닙니다. 설탕은 그렇게 안 먹는데 꿀은 가끔씩 차에 타서 먹어요. 홍차나 뭐 이런 데 타서. 전 뭐 커피도 안 마시니까. 자, 여기서 6시간 600km 6시간 만에 갈 수 있을까요? 어차피 오늘 도착 못하고 한 1시간 거리에서 잘 것 같습니다. 그래야지 내일 아침 7시까지 갈 수가 있어서. 아우, 또 덥네요. 후드를 또 입고 있으니까. 방금 샤워했는데. 그래도 먼지 뒤집어 쓰는 것보다 후드 쓰고서 땀 흘리는 게 나중에 더 낫습니다. 이게 반팔 입고만 일을 하면 아까처럼 막 캐놀라 막 껍데기랑 다 날려갖고 먼지랑 다 몸에 다 달라붙습니다. 그럼 나중에 씻지도 못하고 더 난감해요. 차라리 땀난 다음에 옷을 갈아입든가 아니면 땀이 말라도 여기는 이렇게 건조하기 때문에 많이 끈적거리는 게 없어요. 자, 6시간 출발합니다. 출발! 캐나다 트루커 군복남님! 캐나다! 캐나다에서 못 먹는 음식들 군남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 보면서 대리만족 잘하고 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오늘은 이 맛있는 왕새우를 구워 먹을 겁니다. 새우가 7마리. 이 평소에 먹는 새우랑은 크기가 달라요. 7마리입니다. 이거 새우만 먹어도 배부르겠는데? 그리고 새우는 제가 날거 요리할 때는 요 일회용 젓가락을 쓰고 버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식중독 위험이 있습니다. 젓가락 쓰던 걸로 고기 굽고 다시 고기 집어먹고 그러면 식중독 걸려요. 배가 많이 아파.
요 위에 있는 하얀 거는 버터입니다. 버터. 새우는 버터구이로 해야지 아주 맛있어요. 바삭바삭하면서. 껍데기도 먹을까요? 새우 대가리를 버터에다가 바삭 구워갖고 먹어야 되는데 아삭아삭 먹. 이거는 다 머리 띄고 내장 빼고 다 손질 돼서 나온 겁니다. 새우 굽는데 오래 안 걸려요. 5분이면 먹을 수 있습니다. 벌써 새우에서 하얀 이 육즙이 나오는데요. 버터를 잘 발라주고 이 캐네디언 레스토랑 가면은 갈릭 슈림프라는 게 있습니다. 그 그냥 마늘 버터에다가 새우 구운 거예요. 간단한 요리인데 정말 맛있습니다. 아, 새우 요리할 때는 이렇게 막 빨갛게 변하는 그게 막 식욕을 더 자극하는 것 같아요. 그러지 않아요? 아유, 새우 익는 것만 봐도 막 침이 막 줄줄 나옵니다. 빨개졌어요. 빨개요. 국민의 정성어린 이 음식을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. 음식물을 남기지 맙시다. 오늘 새우 요거만 있으면 끝장입니다. 반찬 다른 거 하나도 필요 없어. 그냥 요 로메인에다가 쌈장 해갖고 밥이랑 싸서 먹겠습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까야겠죠? 까야 됩니다. 까고 있어야 돼요. 먼저 한 번에 다 까고 그 다음에 쌈 싸서 먹어야 되는데 아,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. 그래서 싸 먹기 전에 요거 하나 먹을게요. 솔직히 이거 아까 구우면서 진짜 먹고 싶었거든요. 먹어도 되죠? 제 건데 제가 먹겠습니다. 와, 입에 꽉 차. 이게 새우가 진짜 큰 겁니다. 거의 제 손바닥만 해요. 저 엄지손가락이랑 비슷하죠? 더 커. 하나 먹으면서 까겠습니다. 깔 때 까더라도 먹으면서 까야지. 그래서 우리 엄마가 포경수수 자 이제 로메인에 싸서 먹겠습니다. 아 근데 새우가 너무 크니까 이게 한 입에 들어가려나? 싸면 다 들어가요. 밥 넣고 쌈장 올리고. 어이 투 멋진데 이거 쌈장이. 오늘은 구운 새우쌈 다 싸먹어. 다 싸먹으면 다 맛있어. 이렇게 한입에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
이 비싼 새우 맛이 안 나. 싸 먹으니까 새우는. 그래서 새우를 안 싸 먹는구나. 새우는 따로 먹겠습니다. 이게 새우 맛이 쌈장 맛에 가리니까. 이게 내가 새우를 먹는 건지 가리비를 먹는 건지 모르겠어요. 솔직히 말씀드립니다. 이 새우만 혼자 먹을 때랑 달라요. 드시지 마세요. 쌈 싸서. 새우는 새우 고유의 맛을 느끼기 위해서 새우만 먹겠습니다. 쌈은 밥만 넣어서 싸 먹을게요.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. 새우는 새우만 드세요. 이 맛이야. 솔직히 이거 로맨에다가 밥이랑 쌈 싸 먹으니까 이건 내가 새우를 먹는 건지 지우개를 먹는 건지 모르겠어요. 쌈장 맛밖에 안 나. 새우는 역시 새우만 먹겠습니다. 새우니까. 새우가 새우지요. 군복남 먹방은 진실만을 보여드립니다. 제가 맛있는 거 먹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. 어떻게 보면 미식가입니다. 제가 얼마나 용감하면은 와이프가 만들어 온 음식도 맛없는 거 맛없다고 해요. 그날은 난리 나는 날입니다. 하지만 저는 미식가의 정신을 잃지 않고 맛없는 건 맛없다 말하고. 자, 요거는 쌈장에 밥이랑 로메인만 싸먹고 요 새우는 따로 먹겠습니다. 솔직히 싸먹으니까 아무 맛이 안 나요. 역시 쌈은 쌈장 맛이야. 새우는 쌈 다 먹고 새우만. 그냥 새우, 이 비싼 새우를 새우 맛을 느끼면서 먹어야지. 로메인은 그냥 먹겠습니다. 이건 좀 괜찮네. 이 쌈장이 새우 맛을 다 가리나 봐요. 그냥 로맨이랑 이렇게 먹으니까 요거는 좀 괜찮네. 상큼하면서 월남쌈 느낌 나면서. 월남쌈이라고 해야 되나? 스프링롤? 이렇게 먹는 거 괜찮네요. 상큼하면서. 이렇게 먹겠습니다. 쌈장은 고기에만. 이렇게 먹어야 돼. 새우버거 같다 이제. 저 앞에 트레일러 가끔가다 만나는데 저 뒤에 그 음주운전 방지 캠페인 사진 붙어 있거든요. 근데 여자가 정말 예쁩니다. 근데 사람들이 처음 보면 저야 저걸 많이 봤기 때문에 가까이 안 붙는데 처음 보면은 저 여자 사진을 더 가까이 보려고 가까이 붙다가 더 사고 나겠어요. 이따가 저기 앞에 서면 잘 보일 겁니다. 이름은 데닐 캐르펜. 25세 음주운전 차량에 죽었다는, 그 사고 나서 죽었다는 캠페인인데 저 사진 보다가 죽은 사람 몇 명 있을 거예요. 이렇게 더 가까이 보려고 이렇게 가까이 가다가 저 앞차 갑자기 속도 줄여갖고. 그래서 멀리 좀만 떨어지면 잘 안 보여요. 이런 걸 파라독스라 그러죠. 음주운전 하지 말라고 캠페인 하려고 붙여놨는데
그 음주운전 캠페인 사진 보려다가 더 많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거. 이렇게 이쁜 사진을 붙여놓은 거야.